오늘은 한산도 대첩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해전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거북선 빼고 넬슨 제독의 빅토리오와 미국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가 떠오릅니다. 이 두 함정은 묘하게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게 하는데 빅토리오는 뒷부분에 하객진과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엔터프라이즈호는 역사상 가장 큰 전과를 올린 함정입니다. 스타트랙의 엔터프라이즈호가 여기서 온 거죠. 2차 세계대전 중 최고의 수호함으로 엔터프라이즈의 전투 기록이 곧 태평양 전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산호해 해전, 사보섬 해전을 빼고는 주요 해전에 모조리 투입됐는데 3년 5개월간 910일의 적기를 격추, 71척의 적함 격침, 최소한 192척의 적함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정말 후덜덜한 전과로 일본에겐 그야말로 짜증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상징적 일화로 1943년 1월 한 승무원이 함교의 페인트로 엔터프라이즈 대 재팬이라는 낙서를 했는데 어떤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자신의 함정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악조건 속에서 홀로 버티고 싸운다라는 푸념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6개월 전 미국은 미드웨이에서 요크타운을 잃고 2개월 전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호넷을 잃어 요크타운급 항모에서는 엔터프라이즈가 유일한 항모였습니다. 일시적이지만 광활한 태평양 전선을 홀로 책임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순신 대 재팬이 떠올랐습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외란 종결자란 소설 기억하십니까? 외란 종결자가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16, 17세기 동아시아 3국이 참전한 국제전에서 원탑 히어로가 외란을 종결했다. 그가 바로 이순신입니다. 2차 대전 중 일본 입장에서 엔터프라이즈호가 상징적 강적이 됐다면 거북선보다는 이순신 장군 자체가 그냥 최강의 적입니다. 참고로 태평양 전쟁에서는 니미츠 제독이 있지만 메가도 장군도 있으니 압도적 원탑은 아니죠.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이순신은 20일 뒤 최초 출전 옥포만에서 적선 26척을 전멸시켰는데 이는 해전 최초의 승리였습니다. 엔터프라이즈의 경우 진주만 공습 8일 후 일본의 잠수함을 침몰시켰는데 이는 개전 후 처음으로 침몰시킨 적함이었습니다. 일본이 선빵을 치고 첫 반격을 한 상대가 세계관 최강자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2차 출전에서는 처음으로 거북선을 투입시켰습니다. 전과는 총 79척의 적함을 격침시키고도 조선의 전사자는 단 11명이었습니다. 7월 8일 자, 이제 세 번째 출전인 다음 전선이 바로 한산도입니다. 극적인 면으로는 13척 대 133척의 명량 대첩이 더 유명하지만 군사학적 가치는 한산도 대첩이 더 대접받습니다. 압도적인 열세에도 대승을 거둬 전황을 바꿨다는 면에서 미드웨이 해전과 명량 대첩이 닮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산도 대첩이 더 미드웨이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량 대첩 시기는 임진왜란 발발 5년 후로 이미 일본도 대륙정복은 포기하고 조선 남부만을 목표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평양으로 돌아가서 진주만이 공습당한 후 엔터프라이즈는 항모 호넷과 비밀 임무를 위해 출동합니다. 바로 둘리툴 특공대 작전 도쿄 공습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큰 피해를 입은 건 아니었지만 콧대가 제대로 꺾이고 엔터프라이즈를 구체적 강적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47일 뒤 드디어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엔터프라이즈 포함 미 항모 3척 대 일 항모 4척 진주만 공습으로 주력 전함을 대부분 상실한 미국은 일본에게 상당 부분 열세인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생산력이 힘을 발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한 시점. 하지만 일본의 자만, 미국의 정보력, 운 등의 요소로 결국 미국이 대승리하게 됩니다. 일본은 항공모함 4척과 중순양함 1척을 잃었고 항공기는 20대인 것 포함 322기를 잃게 되면서 미국이 물량을 뽑을 시간을 주게 되죠. 전황의 흐름이 바뀐 승리였습니다. 이후 엔터프라이즈는 계속된 전투를 통해 일본 함 기드를 누구보다 많이 담그며 전설이 되어갑니다.
잠깐 현재로 돌아와서 이순신과 싸운 조상을 기리며 매년 하루는 미역만 먹는 일본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산도 대첩의 외장 야스하루의 후손들입니다. 한산도의 패배 후 무인도에서 미역으로 연명하며 간신히 살아난 와키자카는 평생을 이순신을 두려워하면서도 흠모했다고 합니다. 500년간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배는 전설이 됐습니다. 이 배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타트랙의 나카무라 제독의 말이었습니다. 와키자카와 마찬가지로 엔터프라이즈가 조상의 적이었지만 대단함을 인정한 것이죠. 배경 설명은 다른 콘텐츠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으니 바로 전투를 소개하겠습니다. 수군으로 참전한 와키자카는 육군을 따라 전투에 참전, 용인전투에서 수십 배나 더 많았던 조선군을 패퇴시킨 후 히데요시에 의해 해안으로 급파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연이은 승리 때문이었죠. 7월 7일 와키자카는 거제도에서 73척으로 구성된 자신만의 함대로 단독 출격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선은 거북선 포함 55척, 보급선까지 포함하면 80여척. 1, 2차 출전에서의 승리 공식은 항구에 정박한 함대를 포위 섬멸하는 것이었는데 정찰을 보내니 협소하고 암초가 많은 견내량 주변에 왜군의 함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류도 불리한 역류여서 하면 우리 전라 좌수군은 가장 강력한 역전상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목에 세울 수 있는 아군의 판옥선이 몇 척이나 된다 보십니까? 게다가 순조류입니다, 장군. 아군이 포로 제압을 한다 해도 그 속도와 적선의 수를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수의 배를 운용하기 힘들다고 판단, 한산도 근해 넓은 곳까지 유인하기로 합니다. 와키자카는 마침 대여섯척의 판옥선을 발견, 조총을 쏘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조선의 판옥선들은 역시나 겁을 먹었는지 도주하고 이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미끼를 문 것이죠. 매복을 의심할 법도 한데 와키자카는 용인에서 수십 배의 병력을 상대로 승리했음에도 조선군 대다수가 도주해 사실상 큰 피해를 못 준 것 때문인지 전함선을 이끌고 줄줄이 추격합니다. 이순신의 주력 함대는 이미 한산도 좌우의 섬에 나뉘어 매복 중이었죠. 미끼조가 해협을 지나 넓은 곳으로 다다르자 한 번에 키를 돌려 180도 선회. 갑자기 수많은 배들이 나타나 날개 형태로 펼쳐지며 적을 둘러쌉니다. 이른바 하객진이 구사된 것입니다. 왜군들은 쉴 틈 없는 십자포화를 받고 결국 44척이 격침, 12척이 나포, 9천가량의 외병들이 전사했습니다. 조선군의 피해는 전사자 3명, 부상자 10명이었습니다. 하객진은 본래 적보다 수적으로 우세할 때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포위가 목적이라 수적으로 열세라면 대열이 얇아지거나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죠. 자칫 한 곳이라도 뚫리면 후방이 노출돼 치명타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대 역시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50척의 판옥선을 모두 포위망에 투입한 터라 전선급 예비대가 없었습니다. 대신 2열 포위로 암열의 함선들이 측면으로 돌아 화포를 쏘고 재장전하는 동안 제자리에서 선회해 반대편 화포를 사용 후 2열과 교대하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판옥선의 독특함 때문에 가능했는데 흘수, 배 바닥이 낮고 평평해 선회력이 우수했고 직사각형 형태라 회전하면서 함미, 함수의 포까지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언뜻 회전하면서 포격시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 배는 멈췄을 때 롤링 현상으로 포격 각도의 오차가 심해집니다. 때문에 곡사 포격보다는 사거리는 다소 포기하더라도 정확도와 관통력에 유리한 직사 포격을 했습니다. 물론 수군들의 빡센 훈련이 뒷받침되었겠죠. 덧붙여 숨어있는 1만 노꾼들의 공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이 빈틈없는 포격 덕택에 왜군은 자신들의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조총의 유효살상거리 50m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전술교리를 보면 총통 발사 기준은 200보 이내, 240에서 50m였습니다. 얼마나 함대 운용을 정교하게 했는지 알 수 있죠. 당시 하객진은 적을 깊숙이 끌어들이기 위해 U자 형태에 가까웠는데 양쪽 끝엔 거북선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적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위치라 돌격선으로 사용되는 거북선이 딱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군의 주력함은 횟수가 상대적으로 깊어 선회가 느립니다. 즉 알면서도 퇴각에 불리하다는 것이죠. 결국 왜군의 함대는 괴멸적 피해를 입고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은 와키자카는 무인도에서 미역을 먹게 된 것입니다.
This is Sparta! 이 승리는 적의 보급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함으로 일선의 적들을 고사시켜 적 섬멸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후로도 전쟁은 계속됐지만 희망이 생기자 의병이 활성화됨으로 반격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면에서 미드웨이와 저는 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서두에 언급한 빅토리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빅토리오는 넬슨의 기함으로 트라팔가에서 큰 공을 세웠는데 상대인 프랑스가 하객진을 사용했습니다. 전열함의 화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측면을 적에게 향한 배들이 일자로 늘어선 형태. 이 단종지는 나폴레옹 시기엔 기본이었습니다. 내 배의 정면이 적함의 측면을 바라보고 있다면 뭐 된 겁니다. 포탄 하나리어도 갑판위를 뒤까지 길게 쓸고 간다면 엄청난 피해를 받겠죠. 이걸 레이킹 파이어, 종사당했다고 합니다. 즉 가능하면 같이 단종진을 펼쳐 서로 침몰할 때까지 포를 쏴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두 줄로 길게 돌파해 전열을 3등분 하겠다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하객진도 뚫리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듯이 넬슨의 이 두 줄 돌파는 선두의 배들이 집중 포화를 받게 되지만 일단 돌파가 시작되면 입장은 반대가 됩니다. T자 모양부터 내 배의 측면이 적 배의 정면, 후면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포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후 줄줄이 이 상황이 반복되겠죠. 포인트는 스피드였습니다. 넬슨의 전열함 27척 대 프랑스 스페인 연합 33척, 결과는 영국의 압승. 만일 넬슨이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을 마주친다면 정답은 배와 대포의 성능이 달라 알 수 없다입니다. 화포가 주요 해전의 주인공으로 막 등장한 것이 한산도 대첩이라면 트라팔가 때는 함포전이 기본이었습니다. 그 밖에 주변 섬들로 기동이 제한된 연안전투와 대항전투의 차이, 노예 유무, 거기에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싸우는 이순신의 함대는 그때그때 새로운 전법을 사용할 테니까요. 화포 재장전 시에 텀을 없애기 위해 제자리에서 360도 선회가 가능한 판옥선으로 4면의 화포를 운영하는 아이디어, 심지어 뒷열과 교대하며 쉴 틈 없는 화력을 정교하게 구사하시는 분이 지는 건 상상하기 힘듭니다. 넬슨은 1780년 중남미에서 스페인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기록이 있지만 이순신 장군은 23전 전승, 세부 해전으로 카운트 시 43전 40 승 5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가지고 있죠. 더 대단한 건 자급자족이란 점입니다. 스타로 따지면 최전선의 작은 멀티기지 키우면서 중앙의 지원 없이 멀티 생산 병력만으로 다 부시고 다닌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넬슨은 교전 중 저격당했음에도 4시간 동안 지휘를 계속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의 공식적 유언은 나는 내 의무를 다했다. 노량해전에서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던 이순신 장군과 가끔 비교를 하는데 생애를 정리하는 면에서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마음을 못 놓았던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두에 섰던 빅토리오는 만신창이 되었지만 수리와 보수로 현재까지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선 상징적이지만 해군 장군의 기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역시 넬슨과 이순신 장군처럼 승리는 확정지었지만 결국 전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개전부터 아무리 공격해도 쓰러지지 않던 엔터프라이즈는 전쟁 막바지인 오키나와 전투에서 카미카제에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가라앉은 건 아닙니다. 일본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엔터프라이즈를 침몰시키려 했는데 카미카제를 당했음에도 작전이 불가능했을 뿐이지 침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귀환에 정비가 끝나기도 전에 종전이 되고 전설이 된 엔터프라이즈호는 이후 수송선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존이 불가능해지자 일부 유물을 남기고 스크랩 처리됐는데 안타까워하는 여론이 많았다고 합니다. 빅토리도 영구 보존 중인데 말이죠. 다만 사이즈가 너무 커서 좀 고민되긴 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최초의 원자력 항모가 엔터프라이즈의 이름을 이어받고 그 역시 비용 문제로 스크랩 처리, 현재는 다른 항모가 다시 후계함이 되었습니다. 이상 빅토리 엔터프라이즈호를 통해 한산도 대첩을 소개했습니다. 자료 조사하면서 새삼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깨닫게 됐네요. 어퍼컬처였습니다. 어퍼컬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컬처계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